다녀왔습니다. 어서 와. 딸기 먹고 있었네. 응? 그게 뭐야? 엄마가 나 요즘에 오디션 한다고 차에서 계속 있었잖아. 열 몇 시간 동안. 그래서 내가 엄마 건강 챙겼으면 해서 이거 사왔어. 짜잔. 내가 그때 진 받았을 때 숙소에서 언니들이랑 먹었었거든? 그래서 엄마도 건강 챙기라고 내가 사왔어. 고마워, 우리 딸 효녀네. 아니었지? 한번 조금 마셔봐. 그 차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되더라. 고마워. 엄마가 그런데도 요즘에 앉아있으니까 팔다리가 쑤셨었는데 잘 됐네. 이번에 할머니 사다 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? 맞아, 이거 할머니도 사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. 할머니도 맨날 팔다리 쑤시다고 하시잖아. 고관절 수술도 하고 그래서 사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? 내가 그러면 이번에 꼭 우승해가지고 이거 또 타서 엄마한테 꼭 선물해줄게. 고마워. 딸 훈련해.